자원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냐면 573페이지 지리산까지 약간 했어요. 그렇죠? 지리산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최초의 국립공원, 그렇죠? 그 다음에 산악으로서는 가장 면적이 넓다 이런 것들. 최초는요 의미가 있죠 항상. 그리고 최초, 그 다음에 최근에 설정, 그 지정된 뭐 국립공원도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최초, 최근, 그리고 또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 변한 거, 변화된 거. 예를 들어서 뭐가 모였다가 빠지게 됐어. 아니면 뭐가 승격이 됐어. 아니면 격하가 됐어. 아니면 강등이 됐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그러면 최근에 지정된 건 뭐예요? 국립공원. 태백산. 그쵸? 태백산 사실은 원래부터 국립공원 아니에요. 어디서 다른 공원이었다가 국립공원으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지질공원도 있고, 지질공원은 제가 면접용 책자에서 넣을 거예요. 지질공원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 지리산은 이래. 지리산은요, 단지 산이 그냥 넓고 막 크고 이런 것만 막 우거지고 막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유물도, 역사적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잘 보시고, 삼신산이란 거, 요런 삼신산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답형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삼신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지리산, 2번 한라산, 3번 설악산, 4번 태백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금강산은, 그쵸? 금강산이 들어가죠. 1번 한라산, 2번 금강산, 3번 지리산, 4번 무등산,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너무 쉽잖아. 그쵸? 보세요. 경주 국립공원은요, 경주, 저는 경주를 생각하면요, 물론 이제 불국사 다 기억이 나죠. 다 떠오르, 첨성대 다 기억나지만, 토암산이 저는 머릿속에 많이 나. 토암산을 통해서 막 모든 일이 많이 펼쳐져. 그래서 양동마을 있죠? 이제 양동마을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안압지. 안압지도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포석정, 안압지. 그쵸? 지가 들어갔어. 그쵸? 호수.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경주는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경주, 이거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 거 알죠? 지리산, 그 다음에 경주예요. 경주는, 근데 경주는 산악이 아니잖아요. 산악이 아닐 수 있죠. 도시형 국립공원. 근데 유일한, 한국의 유일한 도시형 국립공원이다. 그래서 경북 경주시 일대에 산재하며 신라문화의 사적이 보존되어 있는 공원으로 도시 전체가 국립공원의 우리나라 유일의 도시형 국립공원으로서 1979년에 유네스코 10대 문화유적으로 선정되었다. 다음 페이지 경북에 위치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토암산이 유명하고 불국사, 다보탑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보탑, 불국사 3층, 그러면 불국사 3층 석탑은 또 뭐고 석가탑은 뭐야? 똑같은 거예요.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무용탑 다 같은 얘기예요. 왜 석가탑이고 무용탑인지 설명에 넣어놨죠. 그렇죠?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설화죠. 우리가 이런 설화가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 얘긴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 있잖아요. 온달. 막 온달은요, 아직까지 막각 지자체가 난리들이야. 우리 쪽이야. 막 이러면서 온달, 단양은 막 우리 온달이야. 아니, 서울에서 나 아차산에 온달이 무지개 있었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모셔가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 스토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대단한 일인데요. 그렇잖아요. 무용탑 너무 가치 있는 일이죠. 스토리가 있잖아. 스토리를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던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서 막 그냥 우겨 넣어갖고 하면 그게 되나요? 지금 사람들 그거 홍보하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오래 가야 돼? 진짜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설화가 있으면 너무너무 홍보하기가 쉬워. 그쵸? 그것이 문화적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무용탑이란 얘기 있죠. 그 다음에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어디에서 발견해서? 석가탑
그 아주 쉬운 말로 리모델링 할 때, 중건할 적에 석가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무호전광 대다란이 경이 있었어요.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석굴암에 아직도 석굴암이 불국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석굴암이라면은 암자에 석굴사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 석굴이에요. 그리고 연화교, 칠보교, 청운교, 백운교, 이거 그냥 일반 그 다리예요. 돌다리예요. 위로 올라가는. 그렇지만 어때요? 이것이 왜 불국사에서 이 다리까지 국보로 지정이 됐냐면 스토리를 담고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올라가는 다 스토리가 있어. 이 교 다리는 이러이러한 연결이 되고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교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가 이제 불국사가 복원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몇십 년밖에 안 돼서 예전에 일제시대 때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손상됐을 적에 한번 사진 보시면 굉장히 처참해요. 그것들 다 이제 복구해서 거의 다 이제 또 스토리를 입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있죠. 태종 무열 왕릉비 아직도 있죠. 제가 왕릉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거북이가 비석을 등에 업어. 거의 다 그 비석의 형태가 그래요. 그냥 지금 보는 무슨 사택지적표처럼 그냥 뚝 이렇게 비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북이 등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문무왕 수중릉 있죠. 가문사지 3층 석답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막 더 많이 설명을 할 수도 있었어요. 뭐 여기에는 무슨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쓸모가 없어. 왜냐면 엑기스만 넣어도 자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쏟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요점 정리식으로 자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원 내용을요. 계룡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계룡산 하면요 딱 뭐가 떠올라요. 저는 계룡산 도사 도사가 떠올라요. 도사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계룡산에서 방금 뭐 30년 동안 수양을 하고 올라오신 뭐 무슨 도사 뭐 이런 말 많아요 하는 것처럼 계룡산은 그 영이 깃들여지는 산이에요. 그래서 계룡산 한번 가보시면요 특히나 그 각각의 무슨 계곡 그 저기 있잖아요 돌 골짜기 같은 데 보면요 불태운 것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미신을 숭상하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또 뭐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 예전부터 영산이야. 영이 깃들여진 산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계룡산이 딱 나오면 이것부터 나와야 돼. 저기 갑사, 동학사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신흥사, 동계사, 용화사, 청학사 등 있는데 대전과 충남에 분포된 게 저기 백제문화권이에요. 그래서 논산, 그 다음에 계룡시 다 분포돼 있어요. 천황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천왕봉이 아니고 천황봉이에요. 그리고 은선폭포, 용문폭포, 동학사. 동학사 같은 경우는 비구니를 위한 불교 전문 강원이 뭐냐면 비구니승이 뭔지 아시죠? 비구니승 여승들요. 여스님들을 교육시키는 곳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동학사 계고 그 다음에 갑사와 갑사계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하나 적어놓으시면 뭐 신원사 공산성 있어요. 공산성 기억하실 거예요. 공산성도 다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마곡사 있죠. 그 다음에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룡산 아주 쉽게 제가 풀어놨어요. 왜냐하면 계룡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산이 제가 한번 계룡산 타본 적이 있는데 그리 높진 않아. 근데 굉장히 절벽이더라고요. 계룡산 한번 가셔서 저기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 KTX 타면 더 빠르죠. 그래서 한번 가셔서 그 정기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나와. 전남과 경남에 위치했다. 체크.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국립공원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다음 중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국립공원을 옳은 것은 1번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변산 뭐 국립공원, 변산반도 국립공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면 무슨 다른 걸 또 넣어놔. 그리고 한려해상. 한려해상 요새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특히 통영 쪽에
그렇죠? 보시면 경남 거제도에서 여수 오동도까지 분포하고 이순신 장군과 관련 기법. 특히 통영 쪽 가시면요, 물론 이제 한산 앞바다도 있고 이렇지만 통영에 가시면 이순신 공원이 있어요. 장군 공원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밑에 내려놓은 앞이 다 바다예요. 굉장히 잘 해놨어요. 한번 가셔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어떤 뭐 오락 프로에서도 거기 간 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고, 그러니까 우리 관광하는 분들은요, 그냥 내가 그 프로를 안 보더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어떤 유적지 아니면 무슨 스토리가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특히 이 공부 하시는 분들은요, 그거 한번 보세요. 홈쇼핑에서 주말 되면 그거를 많이 해요. 그 패키지. 특히 해외 패키지. 그 상품 판매 많이 하거든요. 왜 그걸 보시냐면, 통역 안내사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필드에 나가시면요, 본인들이 수배를 다 하셔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좋은 상품, 누가 더 좋은 각각의 유닛들을 구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 또 저기 국외여행 안내사 인솔자 되실 거잖아요. 이 자격증 따면 그거 다 나오잖아. 그러면 중국을 가실 수 있어요. 물론 중국 가실 때 국외여행 인솔자가 무슨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상품을 만들 수는 없죠. 우리는 손님만 모시고 가야 돼. 외국 갈 적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홈쇼핑 상품들 보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 홈쇼핑에 나온 상품은 사람들이 가장 관광객들 아니면 대중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상품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상품 루트를 보면요, 아,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고 가장 뜨는 상품이구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홈쇼핑이나 이런 거를 가끔 보란 말을 학생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같이 막 모든 게 빨리 변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통영안에서 되면 변해야죠. 지금 막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 여행 상품의 특징, 여행의 특징, 관광의 특징 배웠잖아요. 굉장히 민감해. 그걸 이제 좀 더 배운 사람들의 용어로 쓰면 뭐라고 해요? 탄력적이야. 수요의 탄력적이야. 관광객, 수요층이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하는 그 사람 일반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밥을 못 먹느냐? 오늘 밥을 못 먹는데 여행 가면.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밥 먹을래? 여행 갈래? 하면은 나 밥 먹을래 하지 여행 갈래는 안 해.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돼. 그러려면 여러 가지 상품도 보고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요새 많이 나와 있잖아, 상품도. 그런 것들도 보시고 홈쇼핑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목이 좀 넓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아무래도 수업하는 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자원 같은 경우는요, 정말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어요. 개론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변칙적이지 않은 게 법규예요. 국사기도 하고요. 국사는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원이나 개론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법도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실시간으로 다 중계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찾아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부를 해도요, 어떤 학생은 더 많이 점수가 나오고 어떤 학생은 시간을 더 많이 들였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기본적인 자질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단축시키려면 밑공부를 혼자 많이 하셔야 돼요. 뉴스도 보시고 홈쇼핑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무슨 관광, 요새는 관광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보세요. 지금 한려해상도요, 통영 쪽 많이 해요. 요새는 통영도 많이 해주지만 또 이건 또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 이제는 여수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경남 거제도의 거제도에서 여수 오동도까지 분포한 게 한려해상 국립공원이에요. 비진도 해수욕장, 남해대교, 오동도 이런 것들. 통영의 비진도 팔순이나무 자생지. 자생지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자란 거, 생겨난 거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 여기가 자생지래 이러면 되게 좀 달라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거제 학동의 동백님, 팔색조 도래지 굉장히 중요하죠. 통영의 오광대 놀이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아니 오광대 놀이는 무형문화재인데 이게 뭐 중에 중요하죠. 통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것도 하나의 풍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해대교 있죠. 한려 요거 중요해요. 한려해상 그 공원의 육계지구가 거제, 통영, 사천, 하동, 남해, 여수, 오동도예요. 요거 정도는 외우셔야죠. 육계지구, 오광대 노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려해상공원 나오면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와야 돼. 여수, 거제도 다 나오죠. 그래서 통영 가면요. 거제도 가실 수 있어요. 그럼 한 거리로 따지면 그냥 몇십 분 달리면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여기 여수에서 한산도 앞바다까지 뭐야 이순신 장군 유적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들어가요.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 설악산이에요. 동북부의 금강산과 동남부의 오대산 사이에 있는 명산으로 제2의 금강산이에요. 요새도 강릉 쪽 많이 가시죠. 최근에 휴가를 어디로 가느냐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원도 많이 가세요. 왜냐면 강원도 진짜 경치 좋잖아요. 너무 뭐 산세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막 공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십몇 년 전, 20년 전에 더 많이 갔었죠. 지금은요 남해 쪽도 개발을 많이 하시고 제주도도 가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도 빠지고 이런데 불과 뭐 십몇 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거의 다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강릉, 그 다음에 무슨 설악산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구분되고 최고봉인 대천봉과 한계령.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무슨 뉴스야. 새해 아침이야. 그러면 이제 앵커가 연결을 해. 기자는. 그러면 기자가 그래. 저는 설악산 대천봉에서 누구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대천봉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한계령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요. 굉장히 그 고개가 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조금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요, 굉장히 살얼음판으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조심스러워. 근데 한계령 지금 많이 좋아졌죠. 천물동 계곡, 백담사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특히 뭐 이제 어느 전 대통령이란 분이 거기에서 이제 머무셔서 더 유명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명한 승려. 특히 구한말에 뭐 한용운이라는 시인이자 스님이 거기서 출가를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담사 유명하고 그 계곡도 굉장히 유명해요. 비룡폭포, 옥녀탕, 흔들바위, 울산바위. 그래서 설악산 갔다 오면 그런 거 물어보죠. 울산바위 봤어? 흔들바위 흔들어 봤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선대, 오색약수 굉장히 유명해요. 신흥사, 백담사. 여기도 1982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하나 적어드릴게요. IUCN 이거 많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보통 우리 기구들 나왔을 적에 우리 기억하시죠? 항공기구. 무슨 여행협회 이런 기구도 나왔을 때 I가 나오면 뭐예요? 인터내셔널. 그쵸? 그럼 U가 나왔어. U가 나오면요 사실 별거 없어요. 유니언밖에 없어요. 유니언 뭐 연맹. 그렇잖아요. 연맹할 적 유니언. U자는요 글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유니언 오브. 그쵸? 아 for다 for. 그쵸? for. 그리고 보존이나 이런 얘기 나죠. 환경 보존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항상 C가 나와요. C가 뭐야? conservation이에요. 보존. 근데 뭐를 보존한대? 뭐? 네이처예요. 네이처 아시잖아요.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연맹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카테고리 2로 지정된 곳이 설악산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립공원. 여기가 이 연맹에서 지정한 어디가 설악산이에요.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단체예요. 특히 환경. U 들어갔어, C 들어갔어, N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개론 때 기억하시죠? 그거 문제 꼭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구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걸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도 쉬워. A 기억하시죠? A 들어갔어. 그 다음에 제가 법칙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O 들어갔어. 그랬잖아요. A가 들어갈 땐 뭐였어? O가 들어갈 땐 뭐였어? U가 들어갈 땐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문제에 나올 적에 보면 조금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요. 개론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직접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 안 한 부분에서 또 문제가 나온다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실 수 있으면요. 그냥 그 내용만 보고도 찍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설사 이 협회를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아무래도 영어가 좀 부족하시면 문제 자체가 딱 답이 있어요. 문제에. 그런데도 그걸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 게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저 이거 틀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문제 안에 답이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문제 안에 답이 있는데 이거를 틀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통역안내사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권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영어권 담당이 아니더라도 영어를 아시면 굉장히 일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면접용 교재에다가 가급적이면 영어도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들고 다니시기 편하시라고요. 그냥 면접만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필드에 가셔서 그 제가 만들어낸 책을 교재들을 보시면 실제 필드에서 좀 쓰시기가 좀 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 필드에서는요 대부분 영어 많이 쓰세요. 특히 여행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업에서도 실제 필드 업에서 영업하실 적에도. 그러니까 영어는 내가 꼭 나는 중화권 할 거야. 난 일본어권 하니까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난 태국어권을 해도 영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교재에 많이 좀 필요한 용어들은 많이 넣어놓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영어 공부도 좀 하세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 풀 적에 정말 찍기라도 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문제에 그냥 답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마케팅이라는 게 나와. 근데 그 문제에 딱 그 마케팅에 그 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답이 다 보이는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여러분이 하는 각각의 언어권 말고라도 플러스 영어권은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담사 나왔고 이제 속리사 나와요. 속리산 하면 여러 가지 좀 유명한 뭐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도 유명해. 한번 보세요. 설악산 다음이 속리산이에요. 보면 중북과 경북에 위치하고 3대강의 원류예요. 사계절 탐방 코스로 사계 지구가 있어. 아, 법주사, 하양동, 화북상고. 저 어렸을 적에는요, 속리산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갔었어요. 왜냐면 속리산 하면 가을에 단풍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가시면 예전에 막 버스 대절 뭐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 천왕봉, 비로봉, 수정봉 뭐 문장대 있어요. 문장대 입석대는요. 기암 절벽이요. 대자가 나면 절벽인데 특히 문장대 같은 경우는 1054m거든요. 제가 그 산의 높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드렸었죠. 보면 문장대 같은 경우는 정상에 한 50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세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조선 세조. 조선 세조가 자꾸 등장할 거거든요. 앞으로. 이분이 왜 등장을 하냐면 드라마에서도 매번 나오는 분이 이 세조잖아요. 영화에서도. 이분이 삶이 드라마틱했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세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질병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강한 분이라도. 그러니까 질병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위에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질병을 고치시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문장대에 올라와서 거기서 시를 읊조리고 막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감로수를 마시면서 이렇게 시를 신하들과
뭐 읊조리고 읊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 이 문장대예요. 참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을 제거하시고 이제 연세 드시고 하니까 또 이제 시를 읊으시고 이러시긴 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문장대에서 그걸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유명하죠. 그것도 있잖아요. 온천도 굉장히 이분이 많이 몸이 안 좋으셔서 온천 많이 가셨고 다른 왕들도 그때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등창이 많이 나셔서 그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등창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염증이잖아요. 그게 그 보면 정확한 거야 뭐 그때 의학으로서는 밝혀낼 수 없지만 아무래도 임금님들은 기름진 걸 좀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름진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목욕이나 이런 부분 많이 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예전에는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뭐 계속 뭐 닦아내고 이런 거는 많이 선호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기름진 건 드시고 세종대왕 굉장히 풍채가 굉장히 크셨다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책만 보시고 이런 신경 써서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풍채가 크고 막 이러니까 계속 등창도 많이 나고 뭐 부스럼이나 이런 질병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천도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산대천도 돌아다니시고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법주사 나왔죠. 굉장히 유명해요. 법주사. 그리고 쌍사자 석등 있죠. 그 다음에 팔상전. 요거 중요해요. 팔상전인데 뭐예요? 조선 후기 유일한 목조 5층 탑이에요. 보통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팔상전 한번 찾아볼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저기 PDF 파일 보면서 할 건데 굉장히 무슨 건물인데 예뻐요. 근데 그냥 탑이야.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무슨 제가 본 빌딩 같아요. 그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575페이지에 정의품성 얘기 나왔죠. 정의품성은 속리사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의 기념물이에요. 속리산 법주사로 가는 길 한간도에 있는 정의품성은 나이가 600살 정도예요. 이 정의품성도 세조와 관련해서 세조가 이 저기 법주사로 들어가려고 하실 적에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가마가. 그랬더니 이 소나무가 그 뭐 말이 이게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들어줬대요. 그래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보시고 세조가 정의품이라는 장관직의 벼슬을 하사하셨다는 거예요. 정의품이요. 장관직이에요. 정말 높은 거죠. 저 그리고 예전에는 벼슬한다는 건요. 정말 일반 백성들이 꿈꾸지도 못할 벼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입합나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입합나무도 다 그런 거와 관련 있는 거야. 관료가 되고 벼슬아치가 되고 이런 거는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 세조가 이런 풍계를 하사하셨다는 벼슬을 하사하셨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라산이 나오죠. 한라산 제주도에 위치하면서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은 정상에 백록담이 있다. 아 백록담 나왔는데 백록담이 아 화구인가 칼데라인가 찾아보세요. 그쵸? 이거 저번 시간에 다 외우시라고 했었어요. 백록담이 나오면 천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백양사 나오죠. 여러 가지 나오고 호남의 명산으로 원래 영은사의 이름을 따라서 영은산이었다가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지다고 해서 내장산이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내장산도요. 호남의 금강이라고 해서요. 내장산도 단풍이 너무 예뻐.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봄과 가을에 봄에는 뭐예요? 백양사의 그 저기요 꽃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산 같은 경우는 아주 사시사철 겨울만 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에 하나예요. 속리산도 그렇지만 내장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해요. 가을 되면 단풍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이제 뉴스에서 그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장산을 대부분 많이 가요. 방송에서. 그래서 내장산에서 바라본 단풍이 어디까지 지금 물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장산 그렇고 그다음에 가야산 국립공원. 가야산 하면요. 당연스레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스레 팔만대장경이 나와요. 아까 팔만대장경이 원래부터 팔만대장경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팔만대장경은
아까 초두대장경에서, 아, 초두대장경이 언제 침입했을 적에 몇 년도에 소실됐다고 했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속장경, 그것도 소실됐어.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팔경이 하나로 해동의 10승지인데, 이제 그 가야산에 이 해동이 10승지에 속하거든요. 특히 가야산 소리길이라고 있어요. 홍유동 옛길이 그 해동 10경 중에 하나예요. 그것에 해동 10경에는 속리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계룡산, 무주, 영월동 다 들어가거든요. 그 해동 10승 중에, 10승지 중에 하나가 이 가야산이에요. 그래서 가야산을 이렇게 딱 포탈을 치면요. 해동 10승지란 말이 항상 나와요. 그만큼 가야산이 굉장히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경남과 경북에 위치하여 가을단풍으로 이름난 홍유동 계곡으로 가을단풍이 유명하다. 그쵸? 그리고 해인사 대장경판, 그 다음에 경판 소장해요. 아, 해인사는요, 대장경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치가 있지만, 그 대장경을 담고 있는 그 건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요 얘기는 잠깐 쉬고 할게요.